바게트가 딱딱하다는 편견은 가라.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한 신개념 바게트가 나왔지 뭡니까? 근데 아니, 다른 빵 만들다 말고 왜 갑자기 분위기 농사신가요? 직접 수확한 재료들로 빵을 만들고 있어가지고. 와우, 빵의 재료를 자급자족한다고요? 집에서도 먹기 힘든 푸르스름한 빛깔의 고급 청계알은 물론이요, 약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천연 아카시아 꿀까지 직접 공수에다 쓰고 있는 제과 제빵의 달인. 오로지 그냥 빵 제과에만 그냥 전념을 했으니까. 베이커리 업계에서 재료의 자급자족화를 이루어낸 혁명적 인물을 드디어 생활의 달인이 찾아냈습니다. 국산 재료들로 만들어내는 프랑스의 정취, 그 진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실로 꿀 떨어지는 맛이라는데, 꿀이 맥반석 사우나를 거쳐야 만들어지는 미엘 바게트는 물론 집에서 수확한 마늘로 마늘빵을 만든다는 것도 놀라운데, 진짜 리스펙은 바로 이것! 하나하나 마늘 심을 다 제거한다고요? 이런 것들이 맛의 변화를 되게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잡아가는 과정 같아요. 자급자족 자연반죽 송우석 달인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이국적 빵으로 가득한 곳. 특급 호텔 출신의 달인이 고향으로 돌아와 열게 된 베이커리인데요. 그 소문은 전국 각지로 퍼졌답니다. 이른 오전부터 벌써 웅성웅성하는 빵집 안. 쟁반을 든 손님들이 이리저리 분주한데요. 특히 이 빵에 줄어드는 속도가 남다릅니다. 아이고, 금세 한 판이 솔드아웃 됐네요. 새로 등판한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는 바로 이 녀석, 미엘 바게트랍니다. 미엘은 꿀이란 뜻이래요. 아, 우선 맛이 달라요. 촉촉함이 우선 달라요. 엄청 담백한데 마지막에 꿀이 올라가서 담백한데 달콤해요. 미엘 바게트는 꿀 바게트로 속은 촉촉하면서 초코칩과 건포도가 겉에 터프한 식감과 어우러진답니다. 달인, 바게트 속이 식빵처럼 부드러운 비결이 있나요? 이게 저희 바게트의 가장 중요한 모반죽입니다. 와, 스파이더맨 거미줄로 써도 될 만큼 쫀쫀함과 탄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반죽 자체에서 파워가 느껴지지요?